황교안 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 담화. 거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특별 편성해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흐름에 맞춰 미리 준비된 그래픽 영상이 중간중간 방송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습니다. 황 총리가 시선을 돌리면 화면 가득 그래픽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마치 잘 기획된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듯합니다. 정부 담화 생중계에서 이 같은 형식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표자와 청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참고자료가 있다고 해도 각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화면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중계가 가능했던 걸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 생중계를 맡아 각 방송사의 화면을 제공한 곳은 국정홍보처 산하기관으로 과거 국정방송으로 불리던 KTB 국민방송입니다. 총리실 홍보팀이 사전 조율해 KTB가 생중계를 맡고 나머지 언론사들에겐 이 화면을 받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그 KTB를 이렇게 좀 선택을 한 거는 그냥 총리 저희가 저희가 총리 실사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냥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언론사에다가 그냥 이번에는 키를 KBS에서 KTB에 산다고 하니 알아들 하십시오라고 우리 간사들한테만 연락을 해줬어요. 이 같은 생중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출입기자단의 조율을 거쳐 어느 방송사가 메인 중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번엔 총리실이 KTV에 맡기고 각 방송사에 통보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각 방송사들의 현장 중계는 KTV 화면 받아쓰기에서만 똑같았던 게 아닙니다. 황우여 부총리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국정 역사 교과서 새로 쓰여질 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방향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경진 기자와 계속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모든 방송사가 일제히 현장 연결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패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형식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YTN의 경우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화면 하단에는 정부 발표 내용이 계속해서 자막으로 떠 있는가 하면 네.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국정제를 폐지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뭐 그 헌법소원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연합TV는 광고가 나가는 동안까지도 정부 발표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계속해서 띄워놨습니다. 딱 좋아! 당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 한인체장, 장건강에 딱 좋아! 기지유산균, 어린이 장건강에 딱 좋아!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 등 국가 재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 전하고 중계가 끝난 이후 현장에선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은 이 모습을 방송 화면을 통해선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도대체 뭐고 그게 올바른지를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게 정부가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교과서가 나오면은 오류가 무더기로 뭐 교학사 사태처럼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을 보면 6.25 전쟁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북한은 국가 수립 부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새로운 교과서에 담겨질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집필을 하게 맡기겠다는 애초에 방침하고 완전히 다르게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써라라고 제시하신 것이 아닌지 싶고요. 주체사상 내용에 대해서요. 근데 결국 그 교육부가
검정으로 통과시킨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반대 서명 40만 명을 전달한 지 그 한 시간 만에 확정고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높아진데도 계속해서 오해이다, 뭐 이해 바란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방침을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국정 홍보 방송이 생중계하고 KBS 등 대다수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 쓴 국정화 발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철저한 선전 전략과 방송사들의 편파적 중계 속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